나의 모든 걸 채워주면 돼요. 사랑해요. 하얀 소녀 그대 날 사랑해 주길. 하얀 소녀 I wanna love your heart. 하얀 소녀 그대 날 예뻐해 주길. 하얀 소녀 그대는 예쁜 걸.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심야의 돌 체크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10월 4일이네요. 네. 1004 천사. 천사요? 오늘 그럼 천사 같은 아이엠 모드로 가나요? 아, 저는 천사 네. 모드는 365일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현 씨는 네. 오늘 천사? 아, 오늘 검은색 입었어요. 어, 그러면 저랑 대비되는. 네. 오케이. 검은색 옷 잘 안 입는데 네. 한번 자,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잘 입잖아요. 여튼 오늘 10월 4일 심야 네. 아이돌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네. 네, 심야 아이돌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문자번호 #7177번 정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주말 네. 어떻게 보냈는지 저희가 보고 싶었던 만큼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월요일이에요. 주말이 또 지나갔는데 네. 주말을 저희는 굉장히 바쁘게 보냈어요. 네, 정말 아침 막 7시 반 막 이때 나가가지고 네. 숙소에 막 11시 반 막 이렇게 들어오고 아 네. 주말에 굉장히 저희가 뭔가를 했죠. 또 문배분들을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오늘 진짜 미친 듯이 잤는데 네네 어 중간에 이제 잠깐 부모님 생신이셨어가지고 근데 이제 네네 스케일 때문에 못 만나서 잠깐 만나 뵙고 오고 들어와서 또 잤어요. 잘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부었더라고요. 이게 피곤함이 안 풀려서 그래서 운동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저도 오늘 3시에 일어났어요. 아 진짜로 피곤의 그 뭐라 피로도가 좀 많이 쌓인 기분이라서 약간 몰아서 잔 느낌이죠. 에이. 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또 주말에 저희가 기사가 많이 났죠. 미국 연말쇼. 무슨 기사 났어요? 연말쇼. 뭡니까 또? 아 징글 볼. 예. 우리가 몇 년 연속? 3년 연속. 이야 박수입니다. 자 올해 라인업이 놀라지 마세요. 네. 동네 친구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그분들 에드 시론, 네. 두아리파, 우! 메간 더 스텔리언, 릴 나스 엑스, 더 킬 달로이, 도자 캣, 조나스 브라더스, 에몬스타 엑스, 에몬스타 엑스. 예. 그리고 K-POP 가수로는 유일무이 몬스타 엑스가 출연합니다. 예, 또 유일합니다. 또 이제 벌써 또 징글볼이라니. 이 징글볼 한다는 소리는 연말이란 소리죠. 그렇죠. 올해 또 아이고. 연말이 벌써 훌쩍 다가왔습니다. 네. 날씨도 이제 진짜 가을이 왔는데 네. 기현 씨. 네. Do you like autumn? Yeah, I like fall. 올. 야, 왜요, 왜요? 아, 이 대본이에요. 그게. 네네. 저는 가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어떤 점이 좋아요? 일단은 아 안 더워서 좋고 안 찝찝해서 좋아요. 전 찝찝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요. 네, 습한 거, 습도가 낮아서 너무 좋고. 저도요. 피부 건조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저는 좀 뭐 후드, 네. 뭐 스웨터, 가디건. Yeah. Yeah.
자켓, 코트 이런 게 좀 많은데. 저도요. 네, 그래서 좀 가을이 제일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방금 채팅창에 곧 있으면 유기원 30 이런 거 올리시는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예. 30이 뭐 어때서? 네. 당신 30 안 올 줄 알아? 언젠간 다 와. 뭐 나이 가지고 또 그래. 아이고. 네. 창규 씨 다음 이제 첫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첫 번째 사연부터 창규 씨가 보라색 후드를 빡 입고 있네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님이 보내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창규 씨 굉장히 핫했던 거 아시나요? 몰랐는데. 은근 알뜰하게 사는 듯한 아이돌 게시물이 올라왔길래 보는데 거기서 치킨 가방 들고 다니는 몬스타엑스 아이임 사진이 딱. 우리 창균이가 왜 여기서 나와? 암튼 치킨백도 명품백처럼 소화하는 울 고행이의 자태에 또 한 번 반했고. 네.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왜 그걸 들고 나갔는지 궁금하게 그지없으니 심야아이돌에서 낱낱이 좀 밝혀주세요. 제가 이거 기억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2년 전인가요? 먹었잖아요. 네. 먹고 창균씨가 갑자기 어? 가방 예쁜데? 이러더니 갑자기 다음날 그걸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아마 숙소에서 먹은 건 아닌데 아마, 아마 거기 무슨 스케줄장? 네, 스케줄 중에 그 이걸 간식으로 시켰는데 가방이 은근히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마침 그쵸. 제가 들고 다니는 백도 없고 좀 지겹기도 해서 네. 그거 심플한데 해서 네. 그냥 했습니다. 대충 안에 저때 뭐 갖고 다니셨는지 기억나요? 뭐 지갑이랑 마사지건이랑 네. 뭐 한끼 뚝딱이랑 지금 손에 한끼 뚝딱 들고 있네요. 고소한 맛. 네네네네. 네. 그 정도 들어가 있고 뭐 단 거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또 다시 또 갖고 다니실 의향 있나요? 저는 뭐 생각 없이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타입이라서. 평소에 가방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시진 않잖아요. 네, 요새는 가방을 안 들고 다닙니다. 그냥 뭔가 귀찮아졌어요. 나는 참 가방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가 참 궁금해. 나랑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가방을 안 들고 나가면은 이거? 내려달라고? 가방을 안 들고 나가면 약간 아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준비가 안 된 느낌? 알았어. 나갈 준비가 안 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현 씨 그 가방 진짜로 네. 그 잘 들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야? 그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네. 그거 한 2년 됐나요? 네, 그때 저기 공항 갔다가 공항에서 산 거 맞나?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 아 공항에서 산 거 아니다. 저기 저 1년에 한 번 쇼핑하잖아요. 네네. 갔는데 그 이제 생 앞을 지나가는데. 로랑? 네. 로랑 앞을 지나가는데 어? 사야겠다 이러고 진짜 한 1분 30초 만에 샀어요. 간택당했구나. 네. 그 가방 1분 30초 만에 사고 네 정말 많이 갖고 다니. 피순대 가방이라고 그러네요. 피순대? 피자 순대인가? 네. 어쨌든 네 다른 가방을 또 이제 한번 데려올 때가 됐는데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유서방 집에 언제 와? 그래. 님이 오늘 지각해서 급하게 택시 탔는데 하필이면 앞에서 사고 나서 지각은 지각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하루 시작부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비도 쏟아져서 홀딱 젖고 전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 인간인데 이렇게 계획이 없던 일이 생기면 하루가 다 엉망이 돼요. 네. 어떻게든 기분 전환하려고 해도 찝찝함이 남더라고요. 네. 오빠들은 어때요? 혹시 계획이 없던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쿨하게 넘기나요? 아님 하루 종일 좀 신경 쓰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기현 씨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러면은 좀 찝찝하긴 하죠. 근데 사실 네. 계획대로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앞에 이런 일이 생기면 찝찝해요. 그냥 네. 그냥 사시는 분들이더라도 약간 지금 다 꼬인 거잖아요. 안 늦으려고 택시를 탔는데 네. 앞에서 사고 나서 또 돈을 돈대로 쓰고 늦고 또 그렇죠. 비가 와가지고 또 젖고 찝찝하고. 야 이거는 그냥 마음씨가 넓으신 분이어도 약간 현우형 같은 사람 아닌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랄까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아 뭐 액땜했다. 액땜했다 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저녁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네네. 풀고 하셔야죠.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다 일어납니다. 맞아요. 네, 어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뭐 아이 똥발받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시길 바랍니다. 네. 자 편의점 지방령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새롭게 구한 알바 첫 출근 날이에요. 네. 그리고 심야 아이돌 생방을 못 보는 첫날이기도 해요. 네. 처음엔 그냥 좀 더 빨리 끝나는 다른 알바를 구해볼까도 했는데 요즘 알바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아이고야.
고민하다 결국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도 심야 아이돌 끝날 때쯤 저도 딱 퇴근 시간이라 제 방은 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날이라 실수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이따 제 방 보면서 마음 다 잡을 수 있게 서툴러도 괜찮다고 수고 많았다고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두 분도 오늘 하루 수고 많았고 집에 가는 길엔 오늘 이런 일 있었지 좋았지 하면서 살포시 웃을 수 있는 날이 길 바라봅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아, 우리 편의점 지방령님 오늘부터 어떻게 알바 첫 출근하셨는데 이게 심야 편의점 시간대인가요? 아마 못 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오후에 시작해서 뭐 새벽까지 하는 거든지 아니면 뭐 야간 성씨 말대로 야간 타임 이겠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첫날부터 우리 진상 고객님이 없으셨길 바라고. 네. 뭐든 처음이 어렵지 하다 그쵸. 보면 또 괜찮을 겁니다. 안 혼나셨겠죠? 뭔가 네. 뭐 혼나는 일은 없으셨겠죠? 아니 뭐 혼나도 뭐 맨날 혼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차차 잘해지시겠죠. 네. 저희가 재방송이 바로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뮤직앱5에서 오후 네. 5시에 재방송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맞아요. 벌써 다 외워버렸어요. 다시 보기 딱 보시고 네, 그때 보실 때쯤 이걸 꼭 볼 수 있길 바라며 뭐 선물 하나 드릴까요? 힘내시라고. 그럴까요? 지금 창균 씨 옷 보고 백신 룩이라고 부르시는데 맞습니다. 샹크스의 팔 백신 룩이에요. 백신 룩. 네, 저희는 백신 맞았습니다. 네,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분한테 당 떨어지지 말라고 너랑 나랑 둘이 세트 너랑 나랑 둘이? 세트 베스킨라빈스고요. 하나는 네. 사장님 드릴게요. 편의점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린다고? 네. 야, 우리 몸베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다음 사연. 나는야 낭만베베 오빠들 오히려 좋아란 말 아세요? 당연히 알죠. 오히려 좋아. 저희는 오히려 좋아를 한 두 달 전부터 두 달 전에 이미 많이 쓰고 이미 약간 네 접었습니다. 생활에가 예, 좀 많이 얘기를 하죠. 나쁜 일 있을 때 약간 오히려 좋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거 책 이름이지 않나 오히려 좋아가. 네.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요즘 이 말에 꽂혔어요. 문제를 풀다가 생각도 못한 부분에 틀려도 네. 아 오히려 좋아. 덕분에 수능 보기 전까지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됐잖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좋다. 더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오빠들은 오히려 좋아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사실 이제 약간 사담을 풀자면 네. 저희 게임 할 때 게임 이제 사실 요즘에 막 엄청 많이는 못 하는데 이제 밤에 새벽에 막 한두 판씩 하고 할 때 이제 친구들이랑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져요 갑자기. 싸우면서 졌어요. 이러면 한 친구가 항상 이럽니다.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 말을 하면 이제 집니다. 네. 그 판은 져요 항상. 네. 그래서 재밌긴 한데 그 말이 재밌긴 한데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좋아요? 뭔가 행복해로 들리는 느낌. 아 약간 행복해로 들리는 것 같은데 보면 오른쪽 네. 볼에 주말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서 트러블이 네. 났어요. 네. 오히려 좋아. 왜냐면 짧게 있으니까. 아, 뭐 이런 느낌. 그게 무슨? 네네. 오케이. 짧게 있어. 짧게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다음 하나 읽어볼게요. 네. 읽어봐요. 노래 틀을 타이밍이 아닌가요? 노래 한 곡 들어볼까 그럼? 네. 오늘 이분들이 데뷔 1000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심아이돌의 두 번째 게스트로 나와줬던 베리베리! 베리베리! 일단 축하드리고요. 데뷔 1000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가, 예, 개인적으로 그, 쪽지가 와요. 네. 저한테 그 게임 내에서. 네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와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계속 그 제가 그 일을 이제 가야 하는 시간이라서 한 네. 판도 못 해봤는데 네. 일단 천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천일 기억하세요, 기현 씨? 이거 지금 대본 있는 거 보니까 저희 클레이 만들기 네. 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 이때 돌고래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눈이 네. 땡그랐네요. 아 진짜 잘 만.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 제가 이날 뭐 만들었죠? 창균 씨는. 저기 오이 만드셨네요. 오이. 아 오이는 네. 아 내가 오이 만들었어? 그런 걸로 여기 지금 써 있는데요. 아 옷 입은 늑대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옷 입은 늑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
네, 뭐 만드셨겠죠. 아, 데뷔 천일에 저희가 네. 아, 문어 같은 게 늑대 인간이에요. 진짜 손. 아, 이게 진짜 문어 이게 늑대라고요? 어, 대단하시네요. 예, 예. 그렇군요. 돌첸 가바나 룩이라고 했군요, 제가. 네. 그러면 베리베리의 데뷔곡 불러줘 같이 들을까요? 네.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Girl, 어서 불러줘. 널 기다리고 있어 불러줘. Baby, 기분 좋은 아침 내게 인사했어 레이게. Hey girl, 말해 말해줘 내게 내게 말해줘. 사탕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듣고 봐. 그 어떤 것보다 난 좋아. Yeah, that's so fine with me. Oh yeah, 왜 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을까. 너의 눈에 날 가두려 시선은 고정 시간은 맞춰 매번 널 볼 때마다 세상 너만 예뻐 내 맘속 넌 하루 종일 뛰어다녀 oh. 내 심장 두 발 맞춰 같이 뛰어 yeah. Nonsense kids 같아 내 맘을 혹시 알까 너는 내가 yeah. 알다가도 모르는 게 다른 밤인데 미소로 뭔가에 홀린 듯 선을 넘어 It's over 커져가는 바던 속 날 멈출 수 없어 언제든 어디든 날 불러줘 낮에도 밤에도 기다림은 지루해 어서 날 불러줘 들리면 들려 갈게 널 꼭 안을게 너 마주보고 IM의 심야 아이돌. 네, 오늘 대체 휴일이지만 저희는 생방송에 출근했습니다. 몬스타엑스 키언 IM의 심야 아이돌.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계속 볼게요. 햄찌와 고행이님이 보내주셨어요. 저요. 근무하다가 너무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이 말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 직업이 한의사거든요. 얼마 전에 간 관리하기 귀찮아서 단벌라 확 자르고 앞머리까지 냈는데 그날 온 환자분들께서 유독 기장을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혀까지 약간 잠들어 있나 봐요. 어떤 분은 침 나보셨어요? 하면서 어이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셨답니다. 아, 이거 말로 안 꺼내서 다행이네요. 뭔가 어려 보인다는 말이 사회인에게는 전문가답지 않다는 뜻인 것 같고 믿음직하지 못한 이미지가 된 것 같아서 머리 괜히 바꿨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도요. 아무튼
혹시 호스트님들은 너무 어려 보이거나 혹은 반대여서 고민이셨던 적이 있나요? 아 근데 환자분 침 은 나보셨어요를 진짜 말로 꺼냈으면 정말 무례한 건데. 아 굉장히 무례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냥 이제 눈 그냥 아 이거 지금 말로 꺼내신 거예요? 네.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셨던 이런 아 생각 없는 사람이 있나. 진짜. 아니 요새도 이런 환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살짝 침을 그 제자리보다 살짝 옆으로 놔주시는 것도 이 침이 다른 침. 네.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 아니 진짜 참. 이런 사람들은 아 일단 뭐 네 일단은 뭐 힘내시고요. 뭐 사실 아, 이게 저 그 어떤 뭐 그 아까 이제 운동하면서 영상 하나 틀어놓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요즘에 유명한 그 마술사분 한 분 계신데 이름이 무슨 표 무슨 네 였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네. 그러시더라고요. 수염이 네. 자기가 어려 보이니까 사람들이 되게 되게 못하는 사람처럼 야. 그리고 되게 경력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먼저 너무 앳돼 보여서 수염을 이렇게 길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뭔가 진짜 더 맛을 잘할 것 같고 주위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사실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근데 사실 반대로 네. 어려 보여서 좋았던 적이 있나요, 기현 씨? 어려 보여서 좋았던 적이요? 네. 많죠.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냥 뭐 저희 주변 분들한테 뭐 가까이에 크래비티 친구들만 봐도 네. 막 얘기하다가 너 되게 어리구나 해서 형은 몇 살이에요? 나 29이래. 형 29이에요? 아. 약간 이런 거? 우리 기지 크래비티가 이제 선배님한테 네. 잘 보이려고. 아, 그 친구 사회생활 했던 거구나. 그럼요. 어떻게 왜 나이를 물어보겠습니까? 한 소속사인데. 저는 옛날에 편의점 갔다가 네. 그 네 캔에 만 원 하잖아요. 네. 맥주가. 제가 한 번 살 때 8개에서 12개씩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민증 검사를 하셔서 네. 호. 좋았어요? 아직 살아 있네. 그 네 캔에 만 원 하는 맥주 있잖아요. 네. 다섯 캔 사도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요? 5개 사도 12,500원. 그니까. 6개 사도 15,000원 이렇게 가요. 그니까. 꼭 4캔만 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네. 꿀팁입니다. 더 사셔도 그 2,500원 값에 맞춰서 드리니까요. 네. 네. 우리 아까 그 편의점 지방령 같은 거 그 일하시는 거 그런 데 가셔가지고 많이 사드시길 바래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공양인댕숭동망숑. 고양인데 술도 마신다고. 공양인댕숭동망숑. 지난 9월 7일에 창균 호스트님이 보내주신 심돌 선물 사용 후기 남기러 왔습니다. 에 이분 기억나요 닉네임. 그때 밥 먹고 약 먹기 전에 후식으로 먹으라고 보내주신 건데 베라가 문을 닫아서 못 먹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오늘 주문했습니다. 네. 저한테 말고 제가 좋아하는 주변 사람한테요. 네. 베라 취향 토크했던 거 기억해내서 취향 맞춤으로 서비스 슝슝 좋아하는 사람이 준 모바일 쿠폰으로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을 나누니 참 좋네요. 참 좋네요. 다들 창균 호스트님한테 잘 먹겠다면서 인사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주고 션우 영화 포카도 받았어요. 행복이 두 배. 아무튼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심야 아이돌 고마워요. 앞으로도 매일매일 보러 올게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 기쁨을 자기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 주변 분들도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네요. 이렇게 서로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매일 네. 행복하세요. 네 다음 분 이치윤님.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사는 얘기, 덕질하는 얘기, 마음껏 나누고 집에 가는 중인데 네. 뭔가 씁쓸하네요.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하루 종일 봤는데도 더 보고 싶고. 호스트님들도 이런 기분 느낄 때 있나요? 하루가 뭔가 안 채워진 느낌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하루 종일 봤는데도 더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마음껏 했는데도 조금 이게 너무 그동안 자기의 그런 휴식을 못 챙겨서 생기는 그런 감정일까요? 자신의 휴식? 휴식이나 뭐 이런 거를 왜냐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마음껏 했는데도
아쉽고 부족하고. 그 휴식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어떤 거요? 휴식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너무 제 뭐 추측이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사는 얘기랑 뭐 덕질하는 얘기랑 네. 이것저것 했는데도 아 뭐 더 친구들이랑 더 뭔가 있고 싶고 아 시간이 아쉽고. 부족해서 네 뭔가 더 뭔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약간 이런 지금 감정이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술로 했으면 또 괜찮았을지도 뭐 출근하시니까 그러셨겠죠. 아 뭐 씁쓸한 저는 근데 사실 아 다들 콘서트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 이런 기분이 아 그러니까 마음껏 놀았는데 아. 진짜 충분히 놀고 막 했는데 집에 갈 때 아유 어 뭔가 아. 더 놀았으면 좋았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콘서트로 대입하면 확 와닿네요 갑자기. 네 사실 어. 저희도 콘서트가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리무버 붙여서 찹찹찹찹 콘서트 끝나고 네 이런 기분 알거든요 뭔지. 맨날 이제 콘서트 끝나고 뭐 월드투어 할 때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화장 이렇게 지우고 뭐 야식 있으면 야식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보면은 뭔가 조금 그 살짝 공허한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뭐 만 명이 넘는 막 이런 데서 공연하고 이러다가 호텔방에 혼자 싹 앉아가지고 근데 사실 그 감정은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네 맞아요. 네. 갑자기 고요해지는 네.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아라 언니 요 며칠 날씨가 좋아서 집순이인 저도 밖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이는 혜진역의 모습이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워서 꼭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간혹 망각이 재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만든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어찌됐든 열심히 산 저의 조각들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던 나의 순간들은 저 말고도 아무도 기억해주질 않으니 더더욱 기록하고 되새기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호스트님들이 무척 부럽기도 합니다. 두 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젊은 날들을 촘촘히 기록해주는 분들이 몸베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의 호스트님들의 감성을 채웠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순간에 대한 기억들을 기억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 가본 수영장의 느낌, 학원 끝나고 버스에서 본 달,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들이네요. 와, 필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지금 되게 안 놓치려고 자세하게 글 한 번 한 번씩 다시 읽으면서 했는데 네. 와... 두 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젊은 날들을 촘촘히 기록해주는 분들이 몸베베들이 많잖아요. 네. 좋은 글입니다. 낭만베베. 아라언니님은 낭만베베시네요. 그런 거 있어요? 감성을 지금의 창균씨의 감성을 채워준 약간 창균씨 기억 속의 그런 순간들? 나 순간들이 뭐가 있지? 제 감성을 채워준 거? 네. 우리가 공연이 거의 끝나갈 때쯤 네. 앵콜곡을 하면서 이제 몸베베 분들 봉이 봉으로 공연장이 가득 찰 때 뭔가 은하수에 빠진 느낌이에요. 그 수많은 조명들이 별같이 느껴져서 그런 순간이 저의 감성을 채워준 건 아닐까. 기현 씨는요? 아 저는 너무 내일만 보고 사는 사람인가 봐요. 뭔가 딥하지 이거 형한테. 저는 되게 물론 이제 그게 그 순간순간들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순간들만 사진으로 남기지 뭔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날 이런 걸 찍었지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을 제가 사진으로 남기지 뭔가 일상에 있어서 느끼는 감정들을 저는 사진이나 뭔가 글이나 이런 걸로 남기지 않거든요. 저는 당장 내일을 더 열심히 살고 싶어가지고 약간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아마 그러면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가 기현 씨의 감성을 채워준 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몸베베 분들이 채워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근데 진짜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의 가장 빛나는 날들이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청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청춘이 20대일 것 같은데 이 20대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네, 잘 시간, 놀 시간, 모든 시간들을 포기해 가면서 몬베베들을 만난 그 행복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 오. 네. 오늘 입 좀 하네. 어, 입 좀 하시네요. 오늘. 자, 다음. 어, 꽃비 내려. 어, 꽃비 내려. 꾹꾹 집사 뜨가미. 꾹꾹집사 뜨가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빠들의 따뜻한 목소리에 심야 아이들 보면서 위로도 받고 행복도 느껴요. 저는요, 제가 엄청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왜 나는지 모르겠고, 어제는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얼굴이랑 손발 근육이 떨리고 피가 확 몰리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나 싶어서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언니 왈, 너는 감정을 느끼고 그게 무슨 감정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힘든 거랑 스트레스를 그냥 다 괜찮다고 하면서 넘겨버린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감정에 솔직해져야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 저도 그러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넘기는 거에 익숙해진 건지 무감정하다고 느끼는 게 그냥 제 진짜 감정 같아요. 과연 나의 감정을 진짜로 고스란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빠들도 혹시 감정을 일부러 무시하려고 할 때가 있나요? 어... 아, 왜 없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든 이 감정을 달고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아가 이제 거짓말이 익숙해져 버린 순간, 네. 거짓말에 괜찮아가 습관이 되어 버린 순간, 어... 되게 오늘 감정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약간 네.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저도 근데 되게 이분이랑 비슷해요. 이런 뭔가 괜찮다고 넘기는 거랑 그냥 괜찮다고 넘기고 뭔가 감정에 저는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거든요. 뭔가 감정을 솔직하게 아, 감정에 솔직해져야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타입이라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그러려니. 근데 가끔 이분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되게 감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어 딱히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나도 가끔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구나. 제가 그 아무 일도 아닌 그냥 새벽 아무 날도 아닌 새벽에 그냥 핸드폰 한번 보다가 진짜 갑자기 눈물이 핑 돈 적이 있거든요. 그냥 어떤 분이 노래하시는 걸 보다가 갑자기 울컥. 어, 원래 저 영화도 보면서 울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갑자기. 네. 그런 거 보면 아, 나 아직 감정이 괜찮구나. 오히려 그냥 뿌듯해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럴 때. 감정 살아있네. 어. 나 아직 넘어가요? 살아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넘겨요. 아. 네. 저도 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사실 연연. 해도 크게 막 오열하듯이 울고 이런 적이 없어서 그쵸들 그냥 그래 뭐 살아야지 어떻게 네. 하면서 연연하면 그냥 뭐 작업실에서 혼자 있다가 그냥 시간 보내고 그러고 다시 풀고 그런 느낌. 이번한테 뭐 저희가 뭐 감정에 대해 잘하는 건 아니라서 뭐 말해드릴 건 없지만 감정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사람이 그 컨트롤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뭐 감정 이게 뭐 감정에 솔직해져라의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너무 연연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 기분이 태도가 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안 좋아요. 네. 네. 내 자신을 위로할 줄은 알되 뭔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건. 정말 비춥니다. 네. 정말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매번 일할 때마다 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말이 이제 감정의 태도가 되지 말자. 네. 항상 그런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네. 이야기 계속 기다립니다. 심야 아이돌 문자번호 샵 7117번이고요. 정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에요. 100원.
그리고 노래를 들을 건데 글렌 한사드의 Fallen from the Sky 들을게요. Fallen from the Sky. You must have fallen from the sky. You must have shattered on the wrong way. You brought so many to the light. We're giving up seems like the only way.바로 사연 읽어볼게요. JJ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둘째 동생이랑 6살 차이가 나요. 24살 제 동생은 1년 반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공무원이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 첫 월급을 타서 할머니, 엄마, 아빠께 꽃이랑 현금 50만원 드리고 막내 동생 세 분이시구나. 막내 동생한텐 한정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와. 사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건? 제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서프라이즈 싫어. 그냥 줘 했더니 아, 뭔 소리야. 네, 이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벌긴 했지만 아, 서운했어요. 그 며칠이 지나고 오늘 동생이 쇼핑백을 내미는 겁니다. 받아라, 여기에. 그 안에는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동생은 원래 제가 좋아하는 향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원래는 저한테 이랬어요. 아, 뭐야. 아, 그 냄새 진짜 싫어.
뿌리려면 나가서 뿌려. 근데 오늘은 하는 말이 언니가 좋아하고 언니한테 어울릴 것 같은 걸로 골랐어. 내가 시향 진짜 많이 했다? 저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월급 많지도 않은 게 심지어 비싼 향수를 사와서. 아이고, 비싼 것도 사셨네요. 진짜 비싼데 이거. 네, 잃어버린 체리. 네, 월급 많지도 않은 게 심지어 비싼 향수를 사와서 제가 서운해했던 게 미안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울었더니 동생도 같이 울었어요. 아이고. 얘는 왜 울지? 시향하느라 힘들었나? 헤어져. 야, 정말 참된. 야, 저기 지금 사진인데 저게 정말 고가의 향수죠. 아, 향수죠. 브랜드죠. 저희도 아는데. 네. 아이고야, 다 컸네. 하, 이게 사실 50ml에 진짜 50만 원 돈이에요. 50ml 이게 지금 몇 ml죠? 이게 50ml죠. 네. 저희가 아, 저기 아닌가, 50ml에 50만 원 안 준 거. 아니, 면세점에서 샀을 때 한 20 몇만 원했던 것 같은데. 아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네. 이게 진짜 쉬운 돈은 아닌데. 네. 시향하느라 힘들었나는 아니고 언니분이 우시니까 감정 동요돼서 같이 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첫 월급에 네. 첫 월급에 이제 내 가족들한테 이제 받았던 거를 돌려주고 싶어서 용돈도 드리고 뭐 꽃도 드리고 동생도 사주고 이제 언니한테 사주는데 평소에 자기가 되게 싫어했던 근데 언니가 좋아하는 그 향수를. 야, 정말 정말 참된 좋은 동생을 두셨네요. 네, 근데 걱정되는 게 엄마, 할머니, 엄마, 아버지께 꽃이랑 현금 50만 원 드리고 언니 분한테 향수 드리고 이게 첫 월급이라서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네. 아, 본인한테 쓰는 돈이 정작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이 첫 월급이라는 게 의미가 크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저축도 이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자기를 위해서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내 동생 본받아라 이러시는 분 많았는데 지금 감동 갑자기 와사삭이네요. 아, 예. 와사삭. 와사삭이에요. 와사삭. 넘어갈게요. 가 아니라 선물 하나 드릴까요? 네, 이분 이분을 위한 선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동생한테 드리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제 선물 보내드리고 동생분한테 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남들을 다 챙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드리고 그분이 이제 동생한테 드리라고. 그쵸? 선물을. 네. 그럼 기현 씨가 한번 골라볼래요? 제가 골라볼까요? 이분은 이제 자기 월급을 이제 베푸는 데 사용하셨으니까 저희도 이제 챙겨드려야죠. 그 올리브영 상품권 드릴까요? 올리브영 상품권 어디 있어요? 있죠. 그 어디 있어요? 어디? 아, 저기 있다. 네, 그 올리브영 상품권 제일 네. 큰 걸로 드리세요. 네, 올리브영 기프트 카드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동생분한테 잘 전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엄마 베베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기현 IM님. 추석 연휴 내내 집안일을 하고도 끝마치지 못해서 심야 아이돌 틀어놓고 집안일 하고 있어요. 부추 한 줌 다듬어야 돼서 채팅창에 인사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사연으로 보내요. 몬스타엑스가 주말에 열일한 만큼 주말 내내 집안일 하고 엄마로 살아온 저도 그리고 심야 아이돌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화이팅 하기래요. 큰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너무 아이고. 따뜻한 마음이네요. 네,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추석이 화이팅. 끝난 지가 좀 지난 걸로 네 지났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많으시다니 진짜로.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꼭 들으시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모넥 때문에 심정지 왔다가 못 돌아오는 관짝 베베. 어떻게 보냈지 사연? 와, 오케이. 자, 오빠들 느끼표 저 오늘 스콘 구웠어요. 느끼표 4개. 자, 하나는 초코 스콘이고 하나는 기본 스콘이에요. 사실 학교가 시험 기간인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요.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게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렵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겨내니까 나름 행복하네요. 이분 진짜 일단 마인드가 되셨어.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서 불안하지만 하고 싶어 한 거 하면서 이기니까 행복하다는 거 이거 알면 네. 성공했어. 너는 뭘 해도 될 거다. 행복하니까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자신의 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니까
네, 자신의 일도 확신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몬베베 친구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몬섹스를 좋아하는 친구 덕에 심야 아이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흔히 말하는 그 머글이시네 그러면. 아, 저기 그거 네. 아니에요? 그 뭐 몬베베 있던데 저기. 아, 그 찐베베 되기 전에 짭베베 말고요. 네, 뭐 어 아, 일단 해주세요. 네, 뭐, 준베베인가? 뭐지? 준비하는. 어, 준 아, 그러니까 아 모르게 해주세요. 아니 몬베베 연습생. 아 뭐지? 연베베? 아 뭐 있어요. 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나 어서 봤는데 카페에서. 네, 심야 아이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뵀는데 실시간으로 처음 봐서 그런지 더 잘생기셨네요. 친구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네. 몬베베라고 이제 네. 나 자신을 인정하면 돼. 그래, 나는 몬베베 이렇게. 아, 그리고 요즘에 정말 어디 가든 몬베베 분들이 이거 진짜 많이 해요. 맞습니다. 자기 밝히면서 막 자기 스케줄 같은 거 하잖아요. 끝나고 이제 이렇게 되게 어물쩡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저저저 몬베베 몬베베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그럼 저희가 이제 사진 찍어드리고 하는데 네. 요즘 진짜 많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부탁합니다. 사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다연아 사랑해님이 다연님인가요? 어쨌든 다연아 사랑해님이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바로 매일 밤 10시 반이에요. 10시도 아니고? 10시도 아니고 왜 10시 반이냐고요? 현재 고3인 저는 대부분 학원이 10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10시 30분 심야 아이돌을 중간에서부터라도 보기 시작하는 아하. 시간이거든요. 지금 45분이니까 보고 계시겠네요. 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에 도착한 저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낸 거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반만 있으면 제 10대의 마지막 생일인데 오빠들이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 그럼요. 아, 이 성함이 혹시 다현님일까요? 자기한테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고 하는 걸까요? 아 이분은 계락베베야. 닉네임을 네.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이 사랑해를 듣고 싶으셔서 아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네네. 네 우리 네, 너무 티났어. 네 다현이 생일 축하하고 다현아 생일 축하해. 사랑해. 그리고 예 축하해요. 힘내세요. 네. 생일 축하하고 잘 버티고 꼭 그에 맞는 노력에 맞는 결과를 얻기 바라십니다. 네. 네. 봄범이가 보내주셨어요. 오늘 얘기들 너무너무 좋다. 사실 나도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감추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보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나 봐. 기현 오빠야랑 창균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뭔가 갑자기 훅 꽂혔어.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 고마워 진짜.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이런 사연도 좋고요. 그냥 고민인 걸 보내줘도 좋고요. 진짜 다 보내줘도 좋네요. 오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지? 연휴가 끝나고 대체 공휴일이라서 날씨가 약간 바뀌어서 비도 오기도 하고 내일 다시 출근해야 되니까 다시 이런 감정들이 스물스물. 그 대체 공휴일이 오늘로 끝이에요? 오늘로 끝인가요? 네. 내일부터 출근인가요? 네. 약간 뭐 공휴일 연휴도 있었고 다시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제 공휴 어느 정도 짧은 연휴를 받고 또 날씨도 변했고 또 가을 탄다 그러잖아요. 약간 뭐 그렇죠. 가을 탄다. 연휴도 이제 아 연휴일 연말도 이제 좀 와가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네 마음을 다잡고 그냥 자신을 가꾸면서 즐기시면서 네 그냥 네. 그러려니 하세요. 저도 네. 오늘 운동하기 전에 잠깐 앉아있었는데 이러고 한 5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그런 식인가 봅니다. 그냥 네. 그러려니 하십시오. 넘어가죠. 자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듣고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로 돌아올게요. 엔젤 베이비 I need a lover to keep me sane. Pull me from hell, bring me back again. Play me the classics, something romantic. Giving my all when I don't even have it. I always dreamed of a solemn face. Someone who feels like a holiday. But now I'm in pieces, barely believing. Starting to think that I've lost all feeling.
looking at the blue on a rainy night. No lie, I'll tell you how I almost died. Why you're bringing me back to life. I just wanna live in this moment forever. Cause I'm afraid that living couldn't get any better. Started giving up on the world forever. Till you gave up heaven so we could be together. Counting the tattoos on your skin. Tell me a secret, and baby I'll keep it. And maybe we can play house for the weekend. We came at the blue on a rainy night. No lie, I'll tell you how I almost died. Why you're bringing me back to life.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내가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너무 뻔하지 않아? 에이, 그거 뻔해서 안 돼.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예측 가능한 무난한 사람. 연극의 등장인물로 치면 사람 1 정도. 나는 뻔한 게 좋다. 비 오는 날엔 비 노래를 들어야 하고 생일엔 촛불을 불어야 하고 이사하는 날엔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10월 4일 숫자로 쓰면 1004. 유행이 한참 지난 뻔한 말장난으로 일명 천사데이. 이런 날에 나는 친구들한테 괜히 천사 이모티콘을 보내며 오늘 천사야 천사 혼자 기분이 좋다. 그냥 좋다. 이런 게. 뻔한 건 촌스럽다. 하지만 뻔한 건 종종 귀엽다. 뻔한 것들이 뻔하게 사랑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생각한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IM의 심야 아이돌. 창기 씨. 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이어서 네. 들으신 곡은 아이유 선배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 방금 되게 가사가 신기하네요.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는 처음 들어봤는데 와. 되게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무슨 가사 내용인지. 어떻게 이거 본인이 직접 쓰신 가사인가? 그 많이 작사 작곡을 하신다고 그쵸. 들었습니다. 아, 직접 쓰신 거라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 어떻게 저런 감성이 나오는 걸까요? 아이유님은 정말 천재십니다. 책도 진짜 많이 보시겠죠? 쿠킵 원탑 아이유. 그럼요. 쿠킵 원탑. 정말. 그럼 국룰 아닌가요? 맞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쿠킵 원탑이시라고.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네 더 이상 사연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슬슬 체크아웃할 시간이. 시간이 벌써 네, 어우, 이제 11시예요. 아이고 이렇게 또 대체 공휴일이 끝나가네요. 네, 되게 저희가 얘기하다가 한 번씩 출근이 이제 언급될 때마다 이제 굉장히 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 네 어차피 또 출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상쾌한 기분으로 내일 비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좋은 날씨에 좀 이렇게 산뜻하게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심야 아이돌은 바로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오후 5시에도 또 볼 수 있고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나우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10월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나우에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생중계합니다. 10월 6일이죠. 그쵸. 우리 배우 송중기님, 박수담님이 진행하는 개막식부터 봉준호 감독님, 배우 유아인님 등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까지 부산영화제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편성표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알림 설정하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야 아이돌 내일은 제가 안 오네요. 네, 어떻게 되게... 보라색 장미로 물든 심야 아이들 준비됐나요? 또 이거 또 꽃비 내려주실 것 같은데. 네, 꽃비 내려주실 것 같아요. 기현 씨 혼자 할 때는 뭐 안 해줬나요? 뭐 이렇게 그냥 저 혼자 하실 혼자 할 때요? 햄스터 비 내렸나요? 어 햄스터 비요? 햄스터 비는 없던데요. 끝나고 꽃 선물해주셨어요. 어, 소스윗. 꽃 선물해주셨어요. 네이버 나우 낭만을 하시죠. 낭만 나우. 네. 뭐 내일 뭐 저 언제나 그랬듯이 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내일 밤 10시에 또 만나고요. 네. 오늘 끝곡은 샤이니 선배님의 방백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퇴근합니다. 상상에 민망해지곤 해. 어느새 내 안에서 네가 커져버렸어. 난 모르겠지만 널 마주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억지로 쌓인 내 감정이 들킬까봐 겁이 나. 사실 행복한 너의 얼굴이 가장 힘들어. 걷잡을 수 없이 두근대는